이게 뭐야 이게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. 작사를 낸다. 작사를 냈어. 예상한 대로 음주 사고입니다. 음주 사고. 아니 나는 술하고 웬 술을 가졌나 어떻게. 술이야 앉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음주 사고야. 낮에 봐야지. 아니 아작사는 아작사. 이게 상당한데. 이걸 뭐 다 바꾸면 되는 거지. 아직 견적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. 하... 추억이 새록새록. 예전 2018년도에 음주 사고 났을 때, 그 다음에 또 음주 사고 났을 때. 야, 지정 공업사인데 완전히. 아, 이 프레임 안에 먹은 것 때문에 참 안정하시겠다. 딴 데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. 지난번엔 옆구리 받아가지고 이쪽을 다 싹 깔았는데. 아이고 겁나네 겁나. 아, 수리를 다 끝냈는데 아직 제가 아이고 운행을 하게 될 상태까지는 아직. 아니 확실히 있어요. 카메라에는 잡히지가 않는데 색깔의 차이가 문짝 이쪽 부분 하고 뒤. 물론 범퍼 부분은 플라스틱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나네. 이런 형광등에서도 그 정도 차이 나니 실제로는 많이 좀 차이 나네. 아, 오늘 작업할 게 많은데. 차 수리를 했더니 이거는 번데기 등, 번데기 등. 바꿔봐야지. 구형이다. 뜨거. 이거를 못 빼서 이걸 막 이렇게 빼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이거 살짝 돌리면 돼요.
요렇게 요거만 빠집니다. 아, 뜨거워가지고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걸 빼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번데기다마는 뜨거우니까 장갑 꼭 끼시고요.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. 후진벨 작업 완료했고, 리플렉터 작업도 완료했습니다. 기존대로 그대로 원위치가 된 모습. 지하주차장 내려와서 이것저것 작업을 했는데,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시트를 완전히 탈거해버렸어요. 좌석이 높니 많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평상시 그냥 자동차 시트를 쓰라고. 맨 뒷좌석에 있는 시트도 저렇게 틈을 좀 공간을 벌려놨죠. 안전벨트 하기 조금 힘들다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. 무렁차게 이날 영화 파다 말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가스도 카드 결제기를 점검 중입니다.